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미국산 무기 범위를 러시아 본토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한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도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최주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보내려던 각종 미사일들을 당분간 우크라이나에 최우선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expect the first shipments from this reprioritization of air defense missiles to Ukraine will happen over coming weeks.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자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또 러브회담에 앞서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군을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미국 PBS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당초 러시아 본토 공격은 제한해왔지만 지난달 하르키우 인근 국경지대로 일부 풀어준 데 이어 러시아 전역으로 추가 완화한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포탄 등이 확대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더 수세에 몰릴 것을 우려한 선제 조치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한다는 우리 정부의 결정에는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We welcome any support for Ukraine in its fight against Russian aggression, but that's ultimately a decision for South Korea. 또 필요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위 태세를 평가할 것이라며 군사력 증강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